인천중구의회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2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본예산 심사를 비롯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공항철도 통합 환승 할인 등과 관련된 결의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천중구의회가 지난 11월 25일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연안항운 아파트 집단 2주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유명복 위원장은 그동안 연안항운 아파트 주민들은 인천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도 정부가 약속한 2주 계획을 믿고 10여 년을 버텼지만 정부가 현실 불가능한 조건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조속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관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기 동안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최선을 다해주기로 바란다고 밝히고 공무원 역시 내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알차고 짜임새 있는 구정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중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총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채무관리계획 보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15년도 및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개최된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 조정 교부금 감액 철회 등 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습니다. 인천중구의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동안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등 각 부서별로 사업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 김규찬 의원이 주관돼 총 136건의 감사 자료를 통해 2015년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실태를 파악했으며 각종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김규찬 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민선 6기가 출범한 이후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구정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감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자료 준비가 미흡하고 예산의 불균형한 분배, 각종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계획과 사전 준비가 마련되지 않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과 규정 절차를 지키고 임무를 성실하고 소신 있게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중구의회는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본예산 심사를 비롯해
2016년도 기금운용 개폐관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도보다 10.7% 증가한 2,757억 6,95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종량제 봉투지원 예산 1억 4,090만 9천 원을 증액하고, 인터넷 홍보 광고 예산과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매입비 등을 비롯한 16개 사업 총 39억 7,88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한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보고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과 합목적성을 따져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의회가 지난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2016년도 본 예산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2015년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공항철도 통합 환승 할인 중구 영종 용유관 시행촉구 결의안 등을 심사해 원안 가결 및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날 김철홍 중구의회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2020년 폐쇄 계획이 있는 연안부두의 석탄 부두와 유류시설 부지, 모래부두에 대해 폐쇄 후 바람직한 토지 이용을 위한 용역이 시급하다며 주거와 물류는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부두 폐쇄야말로 연안부두의 잘못된 도시계획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계양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바람직한 토지 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건의를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계획대로 석탄부두 폐쇄의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